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염블리의 주식 대학. 네. 이제 예약 구매가 아니라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강 신청하자마자 바로 수강이야.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영수 원부장님. 우리 뭐 강의 좀 시작하시더니 교수태가 나시는데 복장 상태도 그렇고. 그래요? 교수님 아, 같아. 뭐 교수님 네? 하셔야죠. 사실 네. 우리한테는 교수님입니다. 네. 자, 우리 염 부장님, 오늘 시간이 약간 좀 늦었는데 바로 그러면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냥 뭐 이슈라기엔 그런데 그 워런 버핏의 이제 주주서한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래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뭐냐면 일단 역시 그 영업이익에 집중해라. 네. 그 내용인데 영업이익 이제 회사의 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성과죠. 단기 순이익은 일회성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네. 영업이익은 실제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한 그 지표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실제 돈 번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라고 하는데 네. 예, 이제 P가 단가고 Q가 이제 물량이니까 이게 매출액. 그다음 C가 코스트 비용 빼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을 주고 남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게 이제 자본금하고 더해지면 자본총계가 되는데 한마디로 잉여금이 많아야 이게 주주들한테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마법처럼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불려주는 그 마법 같은 자금이니까 네. 잉여금이 늘어나는 종목을 좀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관리자를 가진 사업, 그러니까 CEO도 중요하고 상식을 사용해서 회사의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비싸게 사면 안 된다. 예, 비싸게 사면 포트폴리오 성과가 일단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미국만큼 인간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한 시장은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동안 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공 스토리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 그래서 절대 미국하고는 내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과 내기하지 말라. 예, 예, 반대되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미국에. 예. 그렇게 이제 딱 찍어서 언급을 해줬고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10년 만기 그 국채 금리가 1981년 9월에 15.8%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0.9%, 지금 뭐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 수익률이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가 지금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 고정 수입 투자자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네. 이자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확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채권 투자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채권 투자는 지금 좀 그 말리는 예, 그런 식의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여기에 나온 내용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그 영업이익과 이익잉여금 이런 항목들은 제가 이번에 그 주식 대학에 다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혹시 좀 궁금하시면 네네네. 강의 또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좋죠. 네. 네. 질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Q&A 할 수 교수님한테 질문 있을 네. 때 네. 그럼 제가 뭐 바로 답변 해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럼 전화번호 줘요? 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거 어떻게 하냐고 네. 아니 뭐 뭘 하나 만들게요. 어제 장 부장도 본부장도 그래서 3프로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하여튼 다른 강의는 뭐 질문권을 팔고 막 그러더라고. 우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예. 네? 무제한이죠, 무제한. 네. 무제한. 네. 아 근데 질문 무제한님 너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에이 한번 해봐. 모르겠다. 1인당 한 두 개도 아니고. 조금 답변이 혹시 늦어져도 그거만 네. 양해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부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네. 사적인 거 막 쓰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걸러낼 테니까. 자 이제 58분. 아, 한 1, 2분 정도 남은데 어떻게 뭘 좀 짚고 갈까요? 아니면 장을 아니, 한번 볼까요? 바로 시장 보시죠. 시장 사실 뭐 이렇게 볼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뭐 이제 네. 요새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는 거. 네, 미국 좀 빠졌고 네. 미국에서 어제 뭐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고 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금감원장 같은 분이 갑자기 네. 뭐 유럽과 미국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제 미국도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긴축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하고 전기차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 이미 반영은 됐습니다. 장중에 네. 어제 국내 증시에 급등하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시에 오전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상승하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 좀 상승을 막는 좀 약간의 좀 방해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는 그 3,034포인트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 일단 약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921포인트 마이너스 1.77포인트 정도 일단 뭐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고 2차 전지 회사들이나 뭐 전기차가 좀 빠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일단 뭐 하이닉스나 LG화학의 좀 시초가가 조금 좀 안 좋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호가 나왔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2%. 뭐 사실 크게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네. 뭐 미국장과 좀 무관하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출발은 한국가스공사가 플러스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모처럼 이제 경기 방어주로 좀 부각되면서 강세 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0.8% 정도. 상승했고 뭐 포스코가 1% 정도 뭐 그 외에 뭐 크게 뭐 움직이는 종목은 없고요. 하락하는 쪽은 역시 그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S오일이 그 유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네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라든가 LG화학 같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좀 빠지는데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뭐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약보합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뭐 가스공사 빼고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피 쪽에서 또 다른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맥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 좀 안 좋은 부분을 다 털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보시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가 오히려 어닝 쇼크에도 주가가 한 2.8%. 그래서 항상 이게 실적 보실 때 그 일회성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숫자만 보고 안 좋다 해서 던지면 안 되고 거기서 일회성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항상 체크하시면 되겠고 LIG 넥스원이 1.6%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 수혜주인 풍산도 한 1.2% 정도 네. 상승했고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카지노 회사 롯데관광개발이 한 2%, 태양광 OCI가 1%. 근데 이제 빠지는 기업들 그렇게 특별한 지금 뭐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오늘 그 오랜만에 CMO 회사 바이넥스가 4%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게임 회사 웹젠이 한 2% 정도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제 결제주도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메디톡스가 뭐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5G 통신 장비주들이 요새 조금 부진하긴 한데 오늘도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일단 일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섹터가 일단 반도체 쪽인데 오늘 솔브레인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전에 그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여파로 조금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인 그 AP 시스템은 한 2.6%. 애플이 자꾸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폴더블폰 한다 뭐 뉴스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OLED 업종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어서 2.5% 정도 예, 오늘 좀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이제 3,033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0.33%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7% 정도 좀 하락하면서 이제 오늘 좀 관건은 최근 며칠간 보시면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뭐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했어요, 증시가. 근데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보다도 이게 변동성이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지수 급등 급락보다도 조금 변동성이 축소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장들이 조금 이어지면 네, 이제 심리적으로 아예 네. 큰 변동성 구간은 좀 벗어났나 보다. 네. 그러면 약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지금 조금 좀 소극적으로 바뀐 거죠. 소극적인 게 아니라 너무 막 공포감이 심하세요, 진짜. 이게 상담을 해보면 그래도 어제는 좀 올랐잖아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보면은 그냥 이제 대부분 투자분들이 아 강세장인 거는 인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식을 좀 던져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해보면 이게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게 3,000에서 내가 채꼭지 잡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만약에 2,700, 600 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 심리가 너무나 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도 여기서 2,600, 700 가면 번 걸 좀 토해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불안감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너무나 극심해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아,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그게 오르고 내리고보다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면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진정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급등락보다는 조금 시장이 좀 진정되는지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증시가 좀 오르다 보니까 팔았는데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9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은 좀 매도입니다. 283억 정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좀 매수인데 금융 투자가 어제 좀 많이 샀고 연기금도 어제 장 초반에 많이 샀다 결국 팔아버리더라고요. 어제도 결국엔 1000억 이상 팔았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38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서 일단 오전에는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육계 관련주가 좀 오랜만에 올랐고 사료 이쪽 섹터 그 다음에 아까 풍산 같은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가 조금 반등해주고 있고요. 일부 폐기물 업체. 근데 이게 특별히 뉴스 나오거나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없어서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 쪽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워낙 많이 빠져서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가 마이너스 1.85%로 가장 많이 하락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한 1.36% 네. 유가 하락으로 정유주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했고 자동차 대표주도 지금 어제 미국에서는 사실 GM과 포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기차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일단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는 대부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테마주나 예, 중소형 뭐 뉴스 있는 기업들 일부 종목만 좀 움직이고 대부분은 좀 부진한 흐름이 일단 오전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변동성보다는 예. 10시 넘어서 또 중국 시장 열면 예. 또 중국에서 이게 분위기 좋다고 중국 당시. 중국 그 공무원들은 자기 나라 거나 열심히 하지 왜 또 아 참 예. 갑자기 왜 미국과 유럽의 버블을 걱정하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뭐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데이터 위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네. 1월달에 그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연구원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2% 정도 증가해서 4개월 동안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은 한 자릿수 성장, 한 달은 한 자릿수 하락. 그러니까 역성장과 성장이 계속 매월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좀 뚜렷한 지금 모습은 없는데 어쨌든 1월 달에는 2% 성장으로 좀 바뀌었고 애플이 역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모델 판매가 호조 보이고 있고 삼성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아직은 좀 밀리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 중국이 1월 달에 성장률이 1% 좀 보였는데
화웨이가 지금 거의 퇴출 수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웨이 그 판매량이 54%나 감소를 했고 그거를 샤오미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66% 성장했고 오포가 26%. 그래서 오포가 중국 1위 업체가 돼서 화웨이 물량을 이제 많이 좀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는 애플 점유율이 63%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는 판매량이 6%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삼성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삼성이 21% 증가해가지고 인도 쪽에서는 점유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애플 판매량이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한 29%. 네.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21이 좀 나온 상태지만 일단은 1월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출은 2월부터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졌고, 그리고 2021년 첫 데이터는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는 좀 무난하지만 2월부터는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 지금 판매가 예전 모델보다는 어쨌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응들이 좋아서 2월 데이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월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는 그냥 뭐 이렇게 깜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선방은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월 판매 데이터가 이제 자동차도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네. 제목이 이제 반도체를 모아둔 그 개미는 생산을 지속했어요. 뭐 이런 제목인데. 무슨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반도체를 모아둔 개미라는 개미가 현대기아차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업체들은 반도체가 없어요. 근데 그 현대기아차는 개미처럼 이미 이제 일감을 모아놨다는 거죠. 반도체 그 전부터 재고를.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글로벌 판매가 현대 기아차가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증가했고, 특히 이제 2월 글로벌 판매 대수가 이제 좀 늘어났는데 조업일수가 감소했는데도 일단 내수 판매가 무려 3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네. 기아차가 굉장히 아니 지금 현대차의 웬만한 차는 다 몇 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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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네. 네. 소나타만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소나타 그래요. 어제 껴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 소나타가 지금 뭐 그랜저에 껴가지고 네. 아반떼하고 그러고 나서 어제 내가 길에서 소나타를 다시 봤거든. 네. 약간 옛날 느낌이 아니더라. 아,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러시겠죠. 그날 듣고 보니까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형 세단에 대한 좀 메리트 못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나타 사실 분이 그랜저로 넘어가 버린 거 정프로가 같아요. 정프로가 대표적인 거 아니야. 네. 아, 그랜저를 질러버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좀 작은 차는 그냥 아반떼. 맞아요. 조금 네. 그래도 타고 싶다 하면 그냥 그랜저로 그랜저 가지. 그랜저 타는 중간에 굳이 소나타를 그러니까. 가격 차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산타페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타페가 예전에 제일 잘 팔리는 SUV인데 네. 안 팔린대요. 왜냐면은 그 아, 펠리세이드가 나오는 바람에 아~ 싸이 그 돈이면 아, 펠리세이드 좀 더 주고 산다. 작은 건 투싼 타고 네. 좀 네. 크면 그냥 펠리세이드 가지. 소렌토나 산타페로 안 간다 이거죠. 약간 참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모델을 안 팔리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아니 나 그래 GV70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 GV70. 네.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뭐 네.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판매 잘 되고 해외도 2.5% 기아차가 2.9% 증가해서 일단 좋은데, 어쨌든 남들이 쉴 때 현대 기아차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단 3월까지는 계속 만들 것 같고 문제는 4월인데 4월부터는 현대차도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 상태로 가면. 근데 일단은 일부 차종 감산은 예상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차종부터 그냥 생산을 줄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거는 그대로 만들고 아. 저마진 쪽으로는 좀 생산 줄여버리면 되니까 크게 실적에는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5가 미래다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아이오닉 5 출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에서도 3,000대 그 초도 물량 다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판매는 좀 잘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걸로 지금 당장 돈은 못 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입증만 하면 그 다음 모델부터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4개월 후에 기아차도 CV라는 이제 전기차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아이오닉의 최대 단점이 지금 주행 거리가 500km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기아차는 500km 이상 되는 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이 아닌 거예요. 같은 플랫폼이에요. EGMP인데. EGMP인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안 하고 동생이에요. 네.
동생도 좀 밀어주나 보죠 이번에. 아니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왜 안 네. 해? 근데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그 코나 EV가 그 배터리를 이제 최대치까지 쓸 수 있게 그걸 세팅을 해놨대요. 근데 화재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오닉 5는 약간 그 여유를 둔 것 같아요 배터리에. 그러니까 완 배터리를 100% 쓰지 못하게. 네네네. 사고 안 나게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아이오닉 5가. 그래서 일단 아이오닉 5는 안정성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형이니까 좀 안정감 네. 있고. 네. 둘째니까. 좀 더 실험 좀 해봤자는 이제 좀 가보자.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일단 스펙은 기아차 게 더 좋다고 합니다. CV가. 아 그래요? 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기아차가 네. 네? 차, 나는 솔직히 기아차는 타본 적이 없거든. 네. 현대차 위주로만 타가지고 기아차 괜찮은가 봐. 기아차? 네. 저는 기아차를 까칠이 한번 타봤습니다. 뭐? 그 K7은 까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걸 까칠이라 그래? 아 K7? 네 K7. 아. 네. 까칠을 타는데 차 좋아요. 좋아? 네 K7은 좋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원래 좀 SUV가 강한 거 같아요. 아, 내가 기아차 한번 타봤구나. 회사차 오피러스라고. 아, 오피러스. 아, 그건 별로였는데. 약간 엉망이었어요. 오피러스는 뭐 이렇게 바로 제네시스로 바꿔달라. 스포티지. 회사차로 한번 네. 타봤는데 오피러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SUV. 네, 스포티지. 아, 그렇게 옆에 이렇게 막 무슨 저 구름 무늬 같은 거 이렇게 딱 끼워져 있는 스포티지 구형. 그래? 1세대. 브리샤 타봤어? 브리샤 못 타봤지. 우린 브리샤 타봤지. 브리샤 택시. 브리샤는 뭔가요? 기아. 아 브리샤 모르세요? 그건 몰라요. 아. 현대 기아차 전에 기아에서 만든. 우리 저 연부장님이 아는 제일 모르겠어요. 옛날 차가 뭐예요?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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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현대 맞죠? 스텔라 기억. 스텔라 있죠. 스텔라. 예, 스텔라 괜찮았지. 스텔라는 뭐 좋았죠. 그거랑 이제 르망. 대우 르망. 르망. 대우 르망. 대우. 자, 갑자기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좀. 자, 먼저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국증권의 이원 연구원님이 좀 쓰신 자료인데 3월 코스피 1위 관지라고. 1위 관지가 뭐냐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초지일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00에서 3,200 정도로 적어줬고요. 뭐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현재 코스피는 정책 기대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서로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힘겨루기 하고 있다. 3월까지는 이게 연장된다.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건 당연히 좀 좋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증시에 좀 노이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좀 단기 진통 아니냐. 왜냐하면 고용 회복이 없는 장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지수 조정 받으면 주도주 사자 이런 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빅스라고 뭐 배터리 인터넷 그린 그다음에 세미콘덕터 이 반도체 아. 요 기업들 KB증권 예 네. KB증권이 만든 그, 용어죠. 그때 아니 그 제가 기억하는 SK증권에서 만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호석 연구원님이 아. 빅스라고 얘기 한번 하셨던 것 BIGS. 같아요. BIGS 네, BIGS 예 네. 네. 그리고 작년엔 BBIG였는데 네. 올해는 좀 이걸로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정상화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리테일, 뭐 백화점 같은 회사들 네. 그런 업종도 비중 확대하자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신한증권의 이제 김다미 연구원님도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다 돈을 쓸까? 그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컨택트 업종 주가 수익률은 아직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런 카지노나 뭐 크루즈나. 항공사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키 맞추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호텔 항공업종 주가가 2월에만 35% 올랐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업종이 2020년 초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사실은 이제 못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성장주들은 지금 50%에서 100% 올랐으니까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백신 접종 개시됐으니까 대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요새 제가 보고서들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대면 업종도 사자는 보고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성장주도 좋게 보지만 이쪽도 분명히 회복은 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골고루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도 일부 담고 빅스도 좀 담고 대면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 한두 개씩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다 백화점 됐습니다 지금. 아, 백화점 됐어요. 백화점이 됐어요. 그리고 자. 오늘의 일정은 이제 오늘 그 미국의 베이지북, 네. 미국 연준이 매년 8회 발간하는 이제 미국 그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 이게 좀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어제 뭐 잠깐 뉴스 나왔지만 그 현대 SK 포스코가 이제 수소 위원회 이제 만들어서 10년간 43조 원 투자한다.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43조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오늘 수소 관련 좀 다시 반등하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미는 것 같고 그다음에 SK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18.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현대차가 수소차 생산 보급에 11.1조 원, 포스코가 10조 원 들여서 수소 환원 제철 뭐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가 그린 수소, 효성이 액화수소 플랜트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드는데 1.8조. 야, 수소 뭐 많이 하네. 네, 그러니까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들이 네? 정부 지원도 일부 있고 네.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잖아요. 지금 제일 앞선 네네. 게. 그런데 뭐 미국도 지금 수소 사업 한다고는 하는데 한국이 이 면에서는 좀 앞서 있으니까 좀 계속. 제가 수소차 한번 타봤거든요. 아, 수소차 넥소. 네. 넥소. 네. 뚠뚠 거기 촬영 가가지고 네. 한번 실승 한번 해봤는데 네. 괜찮더라고. 넥소 좋아요. 넥소 좋더라고. 네. 넥소는 제 우리나라에서 네. 아마 한 20번째 안에 탔을 겁니다. 그래? 예, 네, 한 2년 전쯤에. 아 근데 그게 움직이 이렇게 가면은 그 공기 정화를 한다며? 그렇죠. 뭐 꼭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니,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게 왜냐면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원래. 네. 그 네.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그 안에 또 가습기가 있어가지고 네. 물을 배출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기체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가습기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데. 네, 네. 공기청정기라고 들어. 좋더라고. 그래서 진짜 친환경 참 맞죠. 네. 뭐 제로백이 좀 늦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네.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제로백이 무슨 관계가 있어? 제로백 3초? 아까 한다 한등 의미가 없어. 순간이라 나는 그냥 묵직하게 가는 게 좋아. 예, 네, 아니 100까지 아 그리고 제로백이란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로는 영어고 백은 네. 또 우리가 말이고. 아 그래? 그 우리 콩글리시야? 그러니까 제로 원헌드레드도 아니고 아니 영백도 아닌데. 아 제로 백 아니야? 아니 제로에서 100km까지 가는 아, 거잖아요. 네. 네. 제로백. 네. 아 그럼 콩글리시구만.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좀. 예. 네. 하여튼. 아 네. 미국 컨퍼런스다. 어 this 제로백 뭐 이런 거 공식 아 외국 저 자동차회사에서 아 디스카 옛날에 모시던 분 컨퍼런스 갔는데 핸드폰 그래가지고 내가 해크면 안 됐다고 네 자 여튼 아, 오늘 일정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아 오늘은 근데 확실히 수소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아, 수소 관련주요? 네. 압도적으로 두산 퓨어셀이 9% 급등해 버렸고요. 아, 이런 예 네. 뭐 SK 그룹도 좀 강하고 현대차도 좀 올라가고요. 근데 반면에 좀 오늘 증시가 그래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건 IT가 좀 약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좀 빠지면서 네네. 좀 지수는 약한데 그래도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동안 너무 막 변동성이 컸는데 네. 지수도 안정감 있고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소강 상태 접어들면서 좀 종목 장세 전개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은 안심하시고 네. 조금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오늘 아침 페이지 아니,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아, 뭐 불안해. 뭐 플러스 나 버렸는데 뭐 플러스 났는데 불안해. 불안해. 또 저 양반 가면 마이너스 된다고. 아 참. 네, 지금 아슬아슬 플러스인데 네? 코스피 0.1%. 아니,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이 또 확실히 분위기 월등히 좋아요. 지금 아, 800개 그래요? 이상이 올라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얘기니까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지. 중국 열어봐야 돼. 중국 아침 분위기 좋았던 적이 뭐 한두 번이니까 우리가 어제 완전 서워가지고 어제 아니 난 당연히 뭐 한 2% 플러스인 줄 알고 장을 안 보잖아. 상담소 하는데 상담하는 분이 전화가지고 오늘 장이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내가 상담하다가 오늘 장이 빠져요? 그리고 알. 상담할 때 분위기 네. 싸 있어. 저희는 참 이 투자하기 굉장히 그 악조건입니다. 저도 이제 매물쇼를 낮에 2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그때 아예 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러시겠구나. 예, 그냥 두는 겁니다. 예. 근데 적게 볼수록 더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적게 보라. 많이 볼수록 수익률과는 좀 반비례합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김프로 정프로는 유일하게 아침 라이브 때 장을 봅니다. 볼 시간이 없어. 자, 하여튼 뭐 이 분위기가 그래도 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염 부장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